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자,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IT,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IT 상승에 대비한 저가 매수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장 초반 브리핑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듯이 모건 스탠리에서 조금 의견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IT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 주위에서 매력적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2021년도 8월 달에 이제 그 겨울이 오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 겨울이 오고 있다는 이 리포트를 내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지수 같은 경우에도 3,300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2,200포인트까지 1,100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그 위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모건 스탠리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이 반대 리포트 이제는 부정에서 긍정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IT 섹터의 어떤 투자 심리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적어도 추가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쯤에는 좀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라고 현재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근거로 제시한 부분들이 지금은 공급 과잉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수요처 측에서 어쨌든 이 수요를 좀 줄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공급 과잉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공급 과잉이 어쨌든 올해 4분기 후에 해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또 과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시장이 좀 적당히는 없는 것 같아요. 상승할 때도 오버슈팅 되는 경우가 있고 하락할 때도 좀 더 오버됐으면 하락 과매도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공급 과잉이라든지 과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IT가 반등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기점이 나올 것 같아요. 뭐 12월 달 같은 경우 산타랠리도 있고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신년효과 이런 핑계거리가 나타나게 돼서 반전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IT에 대한 시각을 조금 부정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리포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9월 29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9,300억 정도 매수했는데 IT 같은 경우는 1조 2,296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 같은 경우는 9월 29일부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월 30일부터 매수했었는데 정말 시장에서는 그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건스의 어떤 리포트 영향 때문에 이런 매수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매수 전환됐다라고 어떤 판단을 하기엔 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건스의 어떤 시선 변화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수급 변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시작이 그러니까 IT 섹터의 어떤 반등의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선호주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를 좀 제시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0.4%가량 낙폭을 줄이면서 전일 종가 수준인 89,000원 이상 현재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낙폭을 좀 줄이게 되면서 현재 55,800원 1% 정도 현재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 상향과 관련해서 관련 업종들 상황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자, 이제 DDR5의 시대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황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반도체 섹터 사실은 좀 많은 악재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나 좀 호재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인텔의 그 서버용 CPU, 특히 이제 DDR5를 좀 지원하는 사파이어 레피지에 관련돼서 지금 출시가 예고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좀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업계에서는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구글 같은 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좀 서버를 좀 늘리기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체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고 또 신규도 어떤 수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DDR5 같은 경우는 좀 전력 소비가 좀 낮고 운영비가 좀 절감이 되죠. 거기다가 또 고성능이기 때문에 분명히 CPU에 대한 어떤 교체 혹은 신규 수요가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DDR5 같은 경우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부품 단가가 30% 이상 좀 상향하는 어떤 그런 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에 제가 볼 때는
있는 매출 상승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DR5 관련된 수혜주도 상당히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뭐 소켓 관련돼서는 뭐 ISC, 뭐 PCB 쪽에서는 뭐 대덕전자, 뭐 수동 부품 쪽에는 뭐 아비코전자 같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충분히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도 하나의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DDR5 관련된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DDR5 관련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은 1승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일날 한국조선해양이 LNG FS RU라는 수주를 한척 받았습니다. FS RU 같은 경우에는 그 LNG를 액화된 LNG를 기체화시키는 설비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글로벌 그 발주가 된 FS RU의 35척 중에서 33척 우리나라가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FS RU 같은 경우에 어쨌든 LNG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쨌든 만드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이 LNG를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 같은 경우 현재 그 LNG 공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좀 빠르게 타결을 하기 위해서 LNG 저장 시설도 만들고 있지만은 이 LNG 저장 시설보다는 좀 더 빨리 LNG를 공급받을 수 있는 FS RU를 좀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NG 운반선에 또 이제 그 LNG RU 그러니까 기체화시킨 설비 이런 부분만 장착을 하더라도 이 LNG 선박에서 바로 이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체로 바뀌어주는 그런 설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 FS RU의 어떤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발주가 증가하게 된다라면 그와 관련돼서 1승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LNG를 기화시킨 장비인 LNG RU 장비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이 공장도 이 1승이라는 회사도 현재 울산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중공업에서 이런 장비, 그 FS RU라든지 그리고 LNG RU 장비를 좀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1차적인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승이라는 정보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4,500원에서 4,800원 정도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5,600원, 손절가는 4,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 관련 기업 1승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예, 오늘은 뭐 DDR5 관련된 종목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심텍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심텍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좀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260%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1,147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패키지 쪽에서 어떤 좀 호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믹스가 좀 개선되고 지금 ASP가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PCB 매출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27% 2분기에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3분기 같은 경우 2분기의 호실적을 그대로 좀 이어받지 않을까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DDR5 관련된 매출이 조금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또 이제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 자체는 기존 대비해서 23% 이상 상향 조정되는 모습, 그다음에 내년도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17% 상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 대비 같은 경우는 3월 25일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밸류션 구간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퍼로 봤을 때는 뭐 4배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 4만 원, 손절가는 2만 6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심텍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